아, 위쪽에 파란색이 마음에 드세요? 네. 지금 이렇게 열 종류가 있어요. 분노의 일격! 오! 맞았어, 맞았어. 아, 데미지 너무 세신데? 뭐, 끝까지, 오! 데미지 왜래, 이거? 끝까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30 남았다! 스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문학TV 문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 오랜만에 또, 음모 시간이죠. 음모 시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어떤 또 모바일 게임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추천해주셨던 드래곤 빌리지 2를 네 제가 최근에 접하게 돼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또 우리 게임사 쪽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운학TV 시청자분들께 인형을 네 10종류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컨텐츠도 많이 즐겨보라고 예, 돈하고 보석도 많이 지원해주셨습니다. 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쓰기보다는 우리 여러분들 경매장에 올려놓은 아이템들 사고 이런데 쓸건데 네, 한번 보시면은 인형이 어떤게 있냐면 요렇게 네, 요렇게 10종류나 있습니다. 10종류나 네, 10종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영상 설명란에 써놨어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주소로 가셔서 드빌2를 설치 또는 실행하시고 지금 이 화면 여러분들 그 아이디하고 네 이렇게 나와있는 이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그 메일 주소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10분께 인형을 네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 동굴로 들어가서 제가 키우고 있는 드래곤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아 제 닉네임이 안 보인다고요? 닉네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운학을 누가 쓰고 있더라고요. 운학 39도 김운학지도 다 쓰고 있어. 그래서 다른 걸 냈습니다. 자 제가 쓰고 있는 드래곤은 지금 레벨 50짜리가 지금 캠 때문에 좀 가려서 안 보이실 텐데 자 팔라곤 레벨 50짜리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크나이트라는 드래곤 그리고 이 퍼플립스 드래곤이라는 이렇게 세 마리 드래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크닉스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가 보네요. 되게 요즘 좋은 드래곤이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데빌고스분들 보시면은 지금 혀를 차실 거예요. 아 운학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실 거예요. 왜냐 여기 왼쪽 아래 있는 이 드래곤 육성 등급이 엄청 낮죠 지금.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완전 초보예요 지금. 얘는 0이야 이 드래곤 육성 등급이 지금 낮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빵입니다. 레벨은 높은데 제가 아직 초보라서 처음 키운 드래곤들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여기 있는 블리자드는 6.3으로 나름 그래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일단은 이게 제가 키우고 있는 드래곤의 현황이고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는 네, 제가 좀 알았기 때문에 여기 이 다크나이트를 새로 부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아예 강화까지 했고 네, 해서 이 친구 이제 부화시키면은 아주 등급이 높을 걸로 지금 네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날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제가 어린이날 상자를 깠더니 6성짜리 허리케인 드래곤이 나왔어요. 얘도 지금 이제 부활을 시킬 거예요. 부활 한번 지금 시켜볼까요? 이 다크나이트부터 부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깔려고 지금 7.0이네 자 다크나이트 7.0이 나왔어요. 일단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경하실 수 있는데 전 드래곤 이름을 좀 외워야 되기 때문에 네, 다크나이트로 해두겠습니다. 귀엽죠? 애기 때 귀여워요. 애기가 나중에 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멋있어집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육성짜리죠. 허리케인 저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운이 좋았어요. 운이 짱 좋았어요 진짜. 어린이날 상자에서 나왔습니다. 얘는 아 6.8이다 조금 아쉽다. 아 오 야 얘는 애기 드래곤인데 벌써부터 뭔가 하트 뿅뿅 얘가 훨씬 게 얘 뭐야 얘 칼을 꺼내네. 애기 칼을 꺼내네. 이 두 마리가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아 또 육성 등급이 조금 아쉽지만 네 어쨌든 뭐 만족합니다. 여기 빛나는 의문의 알을 우리 좀 까볼까요? 자 여기 빛나는 의문의 알 이거 11개짜리 아 보는 사이에 뭐가 많이 생겼어요. 네 업데이트 되게 많이 됐죠. 아 저 블리자드 각성 있어요. 또 아 저 이제 블리자드 이제 키우고 있는데 벌써 각성 있으시고 이거 자 빛나는 의문의 알 몇 성짜리까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운이 좋은 운학이 되는지 선택 갑시다.
자, 첫 번째 알 뭐냐? 몇 석짜리지 이거? 이그니스 나왔네. 공방형. 이그니스 나왔고요. 이건 이제 4성 이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5성이나 6성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 이거는 많이 보던 날이구만. 나이트 드래곤 이미 가지고 있는 날이고요. 자, 9개 남았어요. 뭐 나오려나? 아, 운 좋은 은학은 6성이다. 아, 뭐야, 똑같은 거 또 나왔어. 이그니스, 이그니스 또 나왔어. 안 돼. 아, 운이 좋아야 되는데. 아, 뭐야. 이그니스 또 나왔어. 안 돼. 제가 운이 없으면 제 운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이, 또 있는 건데. 네, 이거 다크 프로스티죠. 아이, 큰일 났네. 이제 6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냐? 야, 도와줘. 도와줘, 친구야. 이거는, 아, 녹스 나왔네요. 채공형. 안 돼. 더 좋은 거 안 되나, 안 나오나? 아, 얘들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 제발, 제발. 어? 뭐야, 이거? 아, 번개고룡이네. 아. 제가 없던 드래곤이긴 하지만.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망한 건가? 아, 윤인가? 아, 윤이 들고 온네. 아. 세 개 남았다. 3개 남았다. 제발. 제발, 아. 투탕카. 자,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벌써 말대기랑 스트라를 얻으신 분이 있어요? 어, 대박이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아닙니까? 오르페우스 4성. 저 이제 하나 남았는데? 저 하나 남았는데요? 여러분, 응원 좀 해주세요.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과연! 아, 세상에. 타르타로스, 네. 이렇게, 아, 안 돼. 5성 이상 한 개도 안 나왔어. 자, 빛나는 의문에 한 번 더 갑니다. 아, 지금 드래곤 빌리지 2 하고 있어요. 네. 아, 이거 아니죠. 네, 이거 톨리. 네, 아니죠. 5성 아니죠. 5성 이상. 6성은 바라지도 않아요. 아, 이것도 아니죠. 고대 주니어. 네. 아, 제 닉네임 운학39입니다. 운학39. 네. 운학39이에요. 아이언 드래곤. 아, 불안한데. 오늘도 불안한데. 좋은 거! 좋은 거! 아, 여러분들 할 때는 많이 바뀌었어요. 어, 럭키! 럭키고! 잠깐만! 이그나! 5성! 채방형. 나쁘지 않아요. 알부터 딱 멋있게 생겼네. 제가 처음 보는, 드래곤인 것 같은데, 5성 하나 나왔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6성 하나 나와주시면 안 되나? 아, 네. 헝그리 드래곤. 3개 남았어, 제발. 제발 육성 나와라.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육성 나와라. 윤이가 아니지. 아까 나왔던 거죠, 여기. 네, 고대 주니어. 고대 주니어. 운이 안 좋네요. 아, 네, 아니고요. 네, 이거 톨리죠. 한 개 나왔어. 한 개 나왔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31성 나와라. 뭐죠? 육성. 아, 윤이다. 윤이 나왔어. 오늘은 여기서, 네, 뽑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운이 없네. 아, 여러분, 고인준이요. 네, 아, 1성 나와라. 아, 1성은 안 나옵니다. 네, 4성 이상만 나와요. 네. 자, 하지만, 이제 어린이날이라서, 여러분들, 어린이날 이벤트가 되게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날 이벤트를. 뭐, 이렇게 빙고 이벤트도 하고 있고, 또 1일 풍선 까기 있습니다. 1일 풍선 까볼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난 파란색. 어, 다이아! 다이아 나왔어, 다이아. 아, 좋아요. 네, 다이아 나왔고. 이제 여기 빙고도 여러분들 이거 맞추면 여기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이 빙고판을 한번 다, 네, 최초로 딱 클리어하면은, 네, 말대 깔주죠. 빙고 한번 완성하러 가볼까요? 일단 제 드래곤 싸우는 모습도 좀 보여드릴 겸. 네, 드래곤 뭘로 가지고 가나? 자, 한번 입장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아, 블리자드 안 돼. 세 마리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세 마리 데리고 와야지. 다크나이트를 앞세워야겠다. 이렇게. 자, 1층. 이렇게 층마다, 네, 이벤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아저씨가 나왔네. 자, 뽑기, 뽑기. 운이 좋은 운하 골드가 나온다! 아, 꽝. 아, 비웃는 거 보소. 배꼽은 X자 주제. 자, 다음 층으로. 아, 잠깐만. 빙고 먹으러 온 거니까. 이번에는 상인 아저씨네. 안 사요.
안 사요. 잡상인 사절요. 네. 네, 신성탑 아직 안 열렸을 거예요. 자, 몬스터 나왔습니다. 훔바! 훔바! 아, 싸워요. 자, 속성. 버프 받고, 싸워보죠. 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오케이. 회피! 때리기! 때리기! 오. 아직 층이 낮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가볍습니다. 네, 아주 가볍습니다. 이거 몇 층까지 가시나 한번 내기 해보실래요? 네, 아이템 안 쓰고. 제가 쭉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몇 층까지 가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 뒤집기. 오 뭐야? 바로 나왔네. 역시 운이 좋은 운학. 다음 층 5층. 해골 요새 빙고판 숫자 5 발견했죠. 5층마다 나와요. 그다음 아저씨. 운이 좋은 운학. 오케이. 방어력 골드. 공격. 오 좋았어. 공격력 버프 필요했던 거죠. 74층까지 가셨다고요? 나 그까지 못 가는데? 자, 지금 8층입니다. 8층이에요. 불쌍해. 내가 때렸지만 너무 불쌍하다. 너무 괴물을 괴롭히는 건가? 자, 9층. 신발 몽키. 몽키 나왔어요. 악당 부하죠. 스트라이크. 좋았어. 크리티컬. 원숭이가 눈이 별이네. 불쌍해. 미안해, 원숭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 노 아이템으로 34층이요. 회복의 샘. 좋습니다. 제가 몇 층까지 갈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아이템 안 쓰고. 자, 세 개 중에 두 개. 오케이, 회복. 근데 핀 거의 다 찼는데. 또 하네. 자, 두 번째, 집기. 여기! 회복. 한 번 더 하죠. 알 있다! 드래곤 알 있어. 잠깐만. 잘 집어야 돼. 얍! 나. 드래곤 알 나왔었는데 놓쳤네. 아깝습니다. 자, 싸운다. 100층까지 가신 분 있어요? 신벌 몽키 할 때 발음 조심하라고요. 네, 신벌 몽키. 네, 알겠습니다. 잘못 들으면 신벌 몽키. 네네, 발음 조심해야 되겠네. 32층까지 가겠지. 31층은 점점 나이를 먹고 계신다. 오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건 깨겠다. 오케이, 크리티컬. 좋았어, 크리티컬. 피 안 깎여, 왜 훈바. 좋아. 잉크액, 웃기. 크리티컬. 네, 방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31층은 넘었고요. 설마 31층에서 끝나나? 안 되는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힘내라 팔라곤. 오케이. 크리티컬 대박. 굿잡. 이건 넘어야 돼. 오케이. 죽었다. 팔라곤 죽었다. 팔라곤이 쓰러지긴 했지만 나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33층이 아이템 안 쓰고 한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지겠죠. 힘내 퍼플립스 드래곤, 힘내. 스판이 쌍세네. 지겠다. 퍼플립스 힘내. 제발. 방어. 피 280 남았네. 막상막하다. 제발 한 층만 더 가. 좋아요. 방어. 159 남았고. 갑자기 왜 이렇게 세? 87 남았어. 50 남았어. 제발 14. 지고 말았습니다. 33층에서 끝이 났어요. 세상에. 33층에서 이렇게 끝이 나다니.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해골 요새 온 이유는 여기 빙고판 모으러 온 거예요. 오! 우! 다이지 오신 분 두 개. 그 다음에 애잔옥의 기억.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일단 뭐 어린이날 이벤트도 해봤고, 이제 제 드래곤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콜로세움에 가서 상대방 드래곤하고 배틀을 뜰 수 있습니다. 일단 1대1 한번 해볼까요? 자, 누가 걸리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죠 뭐. 제가 잘 키운 드래곤이 아닌데, 팔라곤이 잘 키운 드래곤이 아니지만 고대 신령 왕자 도토리 133 만났어요. 레벨 50이시네? 오케이. 거신의 돌격! 피했어! 대박!
야 이걸 피하면 안 되는데? 어 왜 뭐야 왜 이렇게 잘 피하셔? 오 너무 잘 피하시는데? 하지만 전 복수의 거울이 있죠. 반사 피해 반사. 오케이 마비구름. 아 이거 안 좋은데? 내 주요 스킬을 다 피해버리셔가지고 위험한데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아 도토리 133님 이거 무서운 드래곤을 갖고 계시네. 어, 다 피했어. 오 내 피가 더 적어. 잠깐만 저분이 워낙 체력이 많은 드래곤이긴 하지만 야 스킬 좀 써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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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스킬 좀 써봐. 분노의 격 아 안돼. 데미지 어 죽겠다. 아 쳤어. 안돼 안돼 나의 발라군이 패배하고 말았어. 안돼 다크나이트를 데려오겠다. 다크나이트 니가 가라. 어떻게 이럴수가. 다크나이트로 한번 출전해봅시다. 물론 뭐 육성 등급은 빵점이지만 아 여기서 바로 선택할 수 있구나. 어 굳이 밖에서 선택할 필요 없네요. 나에게 힘을! 자 철버린. 어 시작부터 스킨. 야 좋아요. 어 이번에 스킬. 어 회피. 나이스 회피. 좋았어. 심판의 나에게. 오 보호막 대박. 신의 결계 대박. 와 다 피했어. 역시 방어의 황제 다크나이트 따다다다다. 아 이기겠는데. 좋았어. 스킬 쓰시네. 아우 방어했어요. 오 대박. 야 다크나이트 이거 방어 황제군 이거. 아 근데 데미지가 약하네. 야금야금 이거 깔가먹기다가 이거. 오케이 뼈부수기로 분노의 격. 오 맞았어 맞았어. 아 데미지 너무 세신데. 뭐 끝까지 오 데미지 왜래 이거. 끝까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30 남았다 스킬. 이겼다 이겼습니다. 아 질 뻔했어. 질 뻔했어. 아 잠뜰이라고 써져 있는 건 이 잠뜰님 이벤트 중이에요. 우리 잠뜰 코인을 모으면은 여기는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행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탐험 시. 네 아 위험했다. 아니 드래곤을 잘못 키워가지고 이거. 네 어? 자 콜로세움 가서 제가 토너먼트 개최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세요. 제가 상품도 걸겠습니다. 커스텀 토너먼트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친구가 없어가지고. 네 자 대명 김은학지와 아이들. 김은학지와 아이들을 드래곤 제한 등급은 뭐 10으로 해두면 그대로 두면 되죠. 우승 상품을 뭘로 하지? 뭐가 좋을까요? 스킬, 잼, 장비. 장비에서 하는 게 낫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여러분들 탐나는 거 있나요? 유니크 아이템 중에 이거 할까? 에픽인데 이건? 이거 어때요? 아, 허름한 부적 이름 좀 그런데? 아니면 이거 할까? 유타칸 햇살. 유타칸 햇살 플러스 7강 이거 우승 상품 되나? 오케이 된 거 같은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 참여하신 분들 있네. 아 졌다라고 하시는데요. 누가 이기셨어요? 1승 잠깐만. 아 여기 있네. TGS 네오라는 분이 이기셨네요. 준우승이 도잠 도잠 등. 네. 아 여기 참여하신 분들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3대3으로 한번 해보죠 이번엔. 이렇게 세 마리 해가지고 한번 가보죠. 자 미리 내 버프 받고 이번에는 드래곤 3마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날 스페셜 달성. 어! 다크나이트! 똑같은 거 있으시네? 자, 우와 뭐야! 짱 세 보인다! 안녕하십니까 고? 네 이분 돌격지시! 오 뭐야! 아 클래스 차이가 너무난데 이거? 내 다크나이트 피 반나간데 벌써? 저분 다크나이트는 피도 안 깎이고 있어 지금. 아 큰일났네 지겠는데? 아 저 다크나이트 방어만 좀 뚫으면 데미지 184. 아 대박. 아 못 이긴데 이거? 내 다크나이트! 아 팔라곤 방어 약한데? 야 저쪽 다크나이트도 못 잡고 끝나겠는데 이거? 데미지 100. 와 돌격!
복수의 골. 아, 피해 반사도 있네. 아, 망했다. 쳤다. 돌진! 오, 그래도 한 마리 잡았어요. 220 데미지. 이 스킬이 꿀이지. 오케이. 어, 한 마리 더 잡자. 한 마리만 더 잡자. 과연 오, 뭐야. 오, 뭐야, 이 스킬인가? 오, 상어! 근데 이런 스킬이 있었어? 뭐야? 짱 멋있네? 안 돼! 아깝다. 여러분들, 오늘 그 어린이날 맞이해서 이벤트, 네, 인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제 드빌 초보다 보니까 이렇게 재화를 지원받고도 지금 고수분들 이기지 못해요. 재화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드빌 고수분들이 열심히 키운 드래곤이 지금 엄청나게 강력해요. 저도 노력해가지고, 네, 드래곤을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설명란에 있는 주소 가셔가지고, 네, 드래곤 빌리지 설치 또는 실행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 여러분들 아이디가 보이는 이 화면, 스크린샷 캡처해서, 네, 제 이메일 밑에 써놓은 이벤트 전용 이메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인형을, 여기, 10종류. 네, 이거 다 드리는 건 아니고, 네, 한 분당 하나씩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드빌 고수분들,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래곤들이, 잘못 큰 드래곤이 많아요. 아이템도 잘 모르고, 네, 열심히 해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조언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팁도 많이 주시고요. 자, 오늘 음모, 여기까지고요. 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네,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